오케이. 자, 오늘은 그러면 제목은 미래 노후 새 준비. 지금 느낌이 어때, 김책이? 이 제목을 딱 보자마자 심란해. 응. 새로운 걸 준비해야겠다. 갑자기 이거 좀 뭐, 마음이 동하는 것 같아? 역시 이거 젊은이 틀리네. 준비를 해야겠죠. 맞아. 준비해야지. 이거 이제 중요한 거야, 미래. 노후, 새. 야,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항상 화두지.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예, 변화.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 변화가 자연스러움인가. 변화는, 우리가 변하기 싫대서 변화가 안할것 같아. 변화는 무조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게 있나? 이 무생물도 변화하지 않는 거 있나? 이 책상도 지금 변화 안 하나? 이거 하루 지나면 변화 안한 거야, 이거? 이거 나노 스케일로 보면 변화했어. 변화했다. 뭔가 변화했다니까.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 변화는 정말 지극히 자연현상이다. 이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변화는 자연현상이다. 하기 싫어도 변하는 거야. 우리 몸도 어제의 몸이 오늘의 몸하고 같나? 아니야. 하루에 지금 내가 봐도 수백만 개의 세포가 벌써 죽고 살고 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잖아. 이 죽은 세포들이야. 손톱이 자라고 있잖아. 다 죽은 세포들이야. 피부에서 각질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다 죽은 세포들이야. 근데 그만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세포를. 이 변화는 정말 이거는 뭐 지극히 자연스러워. 대표적인 남대문이에요. 이게 100년의 변화인데, 이게 100년 전이에요. 1900년 초, 남대문. 이게 50년 전, 이게 지금이야. 지금같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혁명. 그지? 인류사의 혁명이 세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 농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군락을 이루게 됐어요. 부족을 이루게 됐어요. 두 번째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산업혁명. 물질혁명에서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드디어 이제 인간이 기계를 다루게 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받는 거죠.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뭐야? 정보혁명이나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되고, 지식을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변화는 하여튼 지극히 자연스러웁니다. 일단 변화는 자연스러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하는 미래, 그지? 뭔가 변화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 미래를 지배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 미래를 지배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엄청난 화두예요. 그걸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 점장이도 먹고 사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야. 그죠?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래서 그 전략계 개발식 하는 게다 뭐야. 그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변화할 거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그 엄청난 대답을 준게 우리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 알죠? 조지 오웰.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쓴게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거 공감이 되나? 그 다음에, 하지만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과거의 어떤 현상들을 잘 파악해. 그 흐름을 파악해내. 그런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미래를 지배한다. 그러면 미래는 과거에서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이 과거를 지배하는 게 뭐야? 과거를 지배하는 게 이게 하이라이트야. 현재를 지배. 왜냐면 현재가 과거가 되겠다. 현재가 과거가 되겠다. 나는 이 엄청난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요걸 좀더 한번 생각을 더 해보자고. 엔지니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좀 해보자.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야. 하나의 점이 있어. 물체가 있어. 공간상에 있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 예측할 수 있어. 이거. 이거 예측할 수 없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 그치?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 지금. 히스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과거의 기록이 있어.
T1이 있고, 과거의 T1에서는 여기 있었어.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되니까 이 물체가 여기로 왔어. 밑으로 왔어. 지금 여기야.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돼? 그치? 네.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하향을 하거나. 그렇지. 대부분 이렇게 갈 것 같다. 아니면 쭉 가다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자연 커브니까. 그지? 성장기를 지나서 정체기에 들어온 거 아니야. 정체기에 들어오면 유지하다가 다시 쇠퇴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자연계 현상을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측을 해요. 아, 이거는 일단 성장은 끝났다. 옆으로 갈 거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를 지배했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지? 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측된 거야.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역사, 과학, 이런 거 배우는 이유가 그거야. 과거를 알면 역사 배우는 이유, 다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행동양식이 똑같기 때문에.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앞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과학을 배우는 것도 뭐야? 지금 같이 자연의 법칙을 아는 거야. 과학이란 게 뭐야? 자연 법칙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중력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아, 항상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구나. 어? 우주는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지? 그런 걸 알면 예측이 가능해. 이제 미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요. 하지만, 아까 조지 오웰이 얘기했다. 솔직히, 여기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이제 진짜 미래인 거야.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야? 우리가 예측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 힘이 뭐야? 이거야. 현재. 현재. 그래서 아까, 현재가 과거를 지배하고, 현재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과거를 지배하고, 미래까지 지배를 해. 그래서 솔직히 급변하는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급변하다는 건 뭐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게 이제 급변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시대라고 하는데 급변하는 시대는 뭐야? 언제든지 튈 수 있고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시대. 이게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시대죠.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하고 있죠.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면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이 전략? 이게 오늘 내가 아침에 메시지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 또 이 미래 시대에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누구야? 가장 히어로가 지금 제프 베조스 아니야? 제프 베조스. 응? 우리 아마존. 어? 알지? 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 전략은.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가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는 묻지 않는다. 그지? 내가 봐도 맞아. 야, 어떻게 변할까? 다 그런 거 묻지. 야, 앞으로 뭐가 안 변할까? 이거 묻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내가 메시지 보낸 것 같아. 뭐라고 돼 있어?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변하지 않는 거기에 집중한다.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정말 훌륭한 생각이지. 실제 우리가 급변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변하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10%, 20%, 20% 넘을 수가 없어.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워낙 예전에 뭐 1%, 2% 변해가지고 10%, 20%가 커 보이는 거지. 실제 변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그지? 우리 먹는 거 변하네? 안 변하잖아. 옷 변하네? 안 변한다. 그죠? 약간의 생활 방식이 좀 급변한 거지. 돌아다니는 거 좀 잘 못 돌아다니는 거고, 마스크 좀 쓰는 거고. 그죠? 모임 좀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중하는 건 뭐야?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관점이 어떻게 잡혀있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제프 베조스가 딱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소비자들은 싼 것을 봐. 이거 절대 안 변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 다양한 이것도 안 변한다.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을 원하는 거예요. 빠른 배송. 이것도 안 변한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존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플랫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거 승려는 쿠팡은 말하는 거였지. 근데 쿠팡은 거기에서 하나, 물류, 빠른 배송으로 승부를 건 거야.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딱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1등은 당연히 반도체도 치킨 게임에서 다 떨어져 나가지고 삼성이 올라온 거 아니야. 예전에 메모리 얼마나 많았냐고. 일본, 대만, 뭐. 근데 결국 치킨 게임에서 이겨버리니까 석권해버리는 거지. 한국도 지금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은 끝났지. 미국은 아마존이 평등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근데 아마존이 전 세계로 평등하시고 있지 않을까요? 국내 배송부터보다 미국 배송률이 뭐, 더 빠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거라든지. 에 그거는 이건 소매업이기 때문에 B2C잖아. B2C는 그 로컬라이트 돼야 돼. 그래서 아마존 똑같이 따라한 게 중국이 뭐야? 알리. 알리 아니야. 알리에서 많이 그럼 그것도 알리이고 그 걔는 시장이 되니까 걔네들이 뭐 창조적인 게 뭐 있어? 어 걔네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니야? 미국은 혁신적인 기업, 중국은 혁신적인 기업이 안 나와요. 다 미국에 있는 거 다 카페에서 뭐 텐센트도 마찬가지 다 카페에서 만든 거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냐. 그래서 급변한 시대의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내 노후라든지, 내 미래라든지, 그다음에 내 새해 전략을 어떻게 잡아.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해야 돼. 왜냐면 변하는 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거기에서 그냥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거냐? 따라만가 준다. 근데 내 승부는 어디서 걸어? 변하지 않는 가치야. 변하지 않는 가치.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도 이번에 이제 과 같은 거 진행하잖아. 내가 볼 땐 다 첨단으로 가. 지금 뭐 엄청난 새로운 과들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AI과 뭐 이상한 과들 많이 생겼어요. 반도체도 많이 생겼고. 그거 내가 볼 때 따라와야 꽝이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전통으로 가야 돼. 변하지 않는 거. 아주 전통적인 게. 전기 안 바뀌어. 기계 안 바뀌어. 토목 안 바뀌어. 그거는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느리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옛날부터 뭐 최첨단 바이오 한 번 뜬 적 있냐? 생명공학과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다 실업자들이었어.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제 뜨고 있는 거예요. 나 대학 갈 때만 해도 다 생명공학, 바이오 막 이랬거든.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야. 변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는 정말 리스크가 큰 거. 거기서 승부를 잡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 것에 나는 딱 집중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야. 주식도 이제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잖아. 그지? 성장주는 이거는 대박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근데 가치주는 그렇지 않거든. 이거는 계속 쓰는 거고, 배당 확실하게 해주고 하니까, 욕심만 적게 내면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안전하게. 그래서 하여튼 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차피, 살아야 할 일이 많으니까, 좀 관점을 어떻게든지 뭐, 대박 날까? 어떤 걸 변화해가지고 거기서 대박을 낼까? 이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 정말 변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거기에다 좀 관점을 잡고 계획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라는 데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 요거 끝났으니까 요거 간단히 소감 한번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책이 마지막에 와닿고 일단 안 하잖아요. 내가 행동을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도, 행동도 마찬가지야. 이 변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신뢰를 줘? 변하지 않는 거. 그럼. 그게 신뢰야.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엄청난 힘이거든. 쉽지도 않고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 맞아, 쉽지 않아.
특히 이제 새해 같은 게 작심삼일 같은 거 한번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들었는데 제일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제일 힘들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것도 쉽지 않지. 네. 오케이. 원호 씨 소감. 제 인생에서 변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봐요. 변하지 않는 거 되게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중요한 가치도 엄청 많아. 문자 보내주셔서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오케이. 재석이. 변하지 않는 거. 한마디로 그 항상 모 국회에서도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변하지 않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위에 거는 살짝 그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현재 네, YMK에 대해서 피해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자기 자신 제일 잘할 수 있는 맞아. 거기에 집중해야 돼. 맞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특히 나이 들수록 그래. 내가 볼 때 나이 들수록. 젊었을 때는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 솔직히. 완벽한 사람이 어딘가.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부족한 거를 막 메꾸려고 해. 그지? 그러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눈치도 보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잖아. 나이를 먹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점점 느껴지는 거야.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당연히 있는데 너무 여기에 에너지를 쏘버린 거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게 내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나이 들면 들수록 자기 중심을 잡는 거야. 남이 뭐라고 그래. 자기 중심을 잡는 거야. 그래서 내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내 장점을 더 강화시켜서 더 공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맨날 우리는 이쪽에 사로잡혀있고 내가 부족한 거에 사로잡혀있고 남들의 그 말에 너무 연연해 엄청난 에너지로 씁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까 뭐 그죠? 웬만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일이 나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럼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는 변하지 말고 선택을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그런 조언을 좀 이렇게 굉장히 또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별거 아니야. 이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서핑을 타는 거거든. 즐기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배움 그 자체가 이제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저이 죽을 때까지 이게 누구 내가 봐도 그래. 지금 너무 많이 변하니까 아 뭔가 새로운 게 같이 오니까 이게 정신적인 임팩트가 가해지거든. 근데 한편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나? 이렇게 항상 새롭고 내가 뭔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있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행복한 세상이에요. 맨날 똑같아 봐. 세상에 변화가 없어. 조선시대까지 생각해봐. 맨날 농사만 짓고 할아버지도 농사죠. 아버지도 농사죠. 나도 농사죠. 맨날 그 동네 그 백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게 진짜 좋은 거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지금같이 진짜 그 빠르게 움직이고 막 변화하고 이게 관점만 이것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을 잡으면 정말 즐거운 그 다음에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조선 시대가 어쩔 수 없죠. 그래, 그때는 시대가 이제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예, 변하지 말라고. 니네들 딴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때는 시대가 뭐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는 시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 일단 사회 자체가 성장하지 않고. 근데 내가 비교를 해보면 내가 조선 시대에 태어난 게 좋나? 지금 태어나는 게 좋냐? 물론 조선 시대 때 왕으로 태어난 거라, 지금 이거랑 틀린 건 틀리긴 하지만. 근데 내가 보다 조선 시대 왕으로 태어난 거보다 지금 내가 태어난 거 훨씬 먹고 살고 월등히 왕보다 낫다 지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축복받은 우리가 세대인 거예요. 잘 태어나. 네, 아무튼간에 잘 그 준비를 해가지고 하여튼 행복한 인생을 내가 만들어요.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미래는 분명히 변화할 거고 내 관점을 잘 잡아서 행복한 인상 잘 만들어서 계획도 좀 잘 세우고 새해 계획도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